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독특한 카멜레온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야, 너 진짜 멋있죠? 좀 싸놨네. 미안해. 이야, 사이즈도 크고 엄청나게 예쁜데 되게 착한 분양가에 분양되는 친구예요. 자, 와, 진짜 이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베르코서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수컷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암컷이 있거든요. 어우, 야, 이뻐. 어디 가냐? 자, 여기 또 있어요. 오, 얘는, 야, 얘도 베르코서스 암컷입니다. 어휴, 미안하다. 자, 그래. 사육장에 들어가자. 사육장에 들어가자. 어휴, 가자. 아, 머리끄댕이. 어우. 오케이. 자,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아, 들어가자. 아, 우와, 야야. 오,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처음이라 그런지. 오, 오. 어, 미안해, 미안해.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엄청 사납네요. 그리고 합사를 하면서 뭐 싸우는 거나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좀 좁아 보이지만 합사를 했고, 여기 위쪽으로 좀 더 정글바인을 축 늘어뜨려줘 가지고 좀 편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요. 자, 우선 이 친구가 새로 왔고요. 어, 옆에 옆집 아저씨 왔다고 이제 쳐다보네. 어허. 야, 펜서 카멜레온보다 크다. 야, 카멜레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피그미 카멜레온 있죠? 제가 이번에 영상 올렸던 거 피그미 카멜레온, 바로 쓰레자니 친구들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굉장히 강합니다. 예, 수명이 조금 짧긴 해도 그래도 그 사이에 산란도 몇 차 하고 하니깐요. 굉장히 귀엽고 작은 사육장에서도 소소하게 기를 수 있는 카멜레온 중 하나예요. 색깔은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요. 얘네들은 뭐 싸우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총 3쌍이 왔는데 더 많이 데려올 수도 있지만은 딱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이 딱 3쌍인 것 같아서 3쌍을 데려왔어요.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빠르게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분양이 다 되면 또 새로 입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산란도 재분양이 받기 쉽고 합사도 되고 굉장히 사육이 쉬운 쓰레자니 피그미 카멜레온 이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쓰레자니 친구들 집인데 전이랑 좀 다르게 꾸몄어요.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식물을 넣었는데 이번에 인공식물로 세팅을 했고, 얘네들은 물을 조금씩 자주 뿌려줘야 돼요. 조금씩 자주. 그래서 사육장 안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은 컨디션이 와바밤방 좋아집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독특한 카멜레온이에요. 저도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진짜 낙엽처럼 생겼고, 와, 등에 가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불화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육 방법은 쓰레자니랑 똑같고 얘네도 합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굉장히 자기 색깔에 맞게 문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얘네 나뭇가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닥은 바크랑 코코피트 그리고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해주면 좋습니다. 우와, 우와, 눈 봐봐. 눈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배는 검은색이에요. 올라가면 안 돼? 아이, 걸쳤어. 야, 옳차. 아이고, 실패.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미안해. 자, 이 친구들은 극한 분양가는 아니지만 진짜 한 번쯤 꼭 길러봤으면 좋을 법한 친구들입니다. 그 레드 아이 아마드 스킨크 있죠? 그 친구들처럼 등이 이렇게 생겼는데 카멜레온에서 이제 거의 용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용? 아, 귀여워. 야, 여기 들어가. 아야, 아이고, 미안해. 떨어졌어. 오케이, 알아서 올라가 이제. 조금 더 원하신다면 낙엽이랑 나뭇가지 좀 더 꺾어와서 울창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콕데이 게코입니다.
이 친구들은 대이게코 중에서 겨드랑이 점 있는 친구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점. 저 매력, 그리고 꼬리가 발색이 이렇게 에메랄드 색깔로 나오는 매력 때문에 많이들 입양해서 기르시는데요. 사육 방법은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육 환경은 한 쌍 기준으로 20, 20, 20 이런 엑스테라 사육장에 간단하게 살아있는 식물 또는 대나무 같은 거 넣어줘서 세팅해주면 되고요. 그냥 실내 온도에서 키우면 되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어우, 이쁘다. 안녕하세요. 자. 자, 들어가. 야, 너는, 야, 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아닌데? 아이고, 손에 올라오네. 아이고, 좀. 자, 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먹이는 뭐 슈퍼푸드랑 곤충젤리랑 귀뚜라미랑 뭐 다 먹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핸들링을 하시되 손으로 절대 집으시면 안 돼요. 집으면은 얘네들이 약간 화상 같은 개념으로 피부가 약간 눌리거든요. 네, 아시겠죠? 정확한 사육 정보는 제가 새롭게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카멜레온이랑 새로운 친구들 더 올 예정인데 소량씩 올 거예요. 소량씩 자주 올 겁니다. 왜냐면 컨디션을 위해서 제가 케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